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랑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다른 나라 호랑이처럼 사납지 않고 성질이 순하다고 해요.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지리산 사냥꾼 아들이 길을 잘 들여놓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길을 잘 들였느냐고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호랑이들이 순하게 되었는지 알수 있답니다. 사냥꾼 아들과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냥꾼의 아들. 옛날 지리산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는데 이놈들이 아주 사나워서 사람을 마구 잡아먹었대요. 그 중에도 천년묵은 호랑이가 제일 사나웠다는데요. 이놈은 밤이면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이고 집 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산 밑에 한 사냥꾼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가랑잎 위를 걸어 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닐 만큼 날쌔고 활을 한번 쏘았다 하면 제 아무리 빠른 짐승도 한 살에 마치는 재주꾼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년묵은 호랑이 잡는다고 지리산에 들어가더니 그만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아쉽게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것이지요. 이 사냥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자기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을 몰랐습니다. 워낙 젖먹이었을 때 아버지가 변을 당했는데다가 어머니가 아들 기죽을까봐 그런 얘기를 숨겨왔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냥을 시키지 않으려고 활이고 화살이고 죄다 헛간에 숨겨놓고 글 공부만 시켰어요. 글 공부하러 글방에 가는 것은 좋은데 글쎄 글방 아이들이 얘만 보면 자꾸 놀려대는 겁니다.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참다 못해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나보고 호랑이 밥의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호랑이 밥이 되었나요?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해주었지요. 얘야, 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단다. 가랑잎 위를 걸어 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니는 날쌘 사람이라 아무리 빠른 짐승도 놓치는 법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천년묵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하면서 감추어뒀던 활과 화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고 활 쏘기 연습만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얘야, 글 공부는 어찌하고 날마다 활만 쏘느냐? 하면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꼭 잡고 말겠어요. 그러려면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야 할 테니 연습을 게을리할 수는 없지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활 쏘기 연습을 했어요. 이러고러 몇 해가 지나서 제법 활을 잘 쏘게 되니까 아들은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말렸습니다. 안 된다, 얘야. 천년묵은 호랑이가 얼마나 사나운지 알고 그러느냐? 공연히 너까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라. 그래도 아들은 부득부득 호랑이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십리 밖에 나무 잎사귀도 쏘아 맞히는 재주가 있었느니라.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호랑이에게 당했으니
네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 꼭 가려거든 연습을 더 하려무나. 그러니까 아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활 쏘기 연습을 더 부지런히 했대요. 날마다 십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히는 연습을 했지요. 그래서 드디어 십리 밖에서 나무 잎사귀를 쏘아 맞힐 만큼 활을 잘 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십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렸어요. 네 아버지는 십리 밖에서 내가 물동이를 이고 오면 화살 하나를 쏘아서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또 하나를 쏘아서 구멍을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재주가 있었느니라. 그런 재주로도 천년 묵은 호랑이를 못 당했으니 그 솜씨로는 아직 멀었다. 물론 이것도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꾸며낸 말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은 그날부터 십리 밖에서 물동이에 화살로 구멍을 냈다가 다시 막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드디어 그런 재주를 익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십리 밖에서 물동이를 쏘아 구멍을 냈다가 다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허락을 안 해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붙잡으려고 또 거짓말을 했지요. 내 아버지 재주가 그뿐인 줄 아느냐. 아버지는 활을 쏘아 바위도 깨뜨렸단다. 그만 힘이 있고서야 호랑이를 당할 수 있느니라. 이쯤 되면 제 아무리 고집 센 아들도 마음을 고쳐먹겠지 했는데 웬걸이요. 아들이 그날부터 화살로 바위를 깨뜨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피멍이 맺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하더니 드디어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만큼 힘을 길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더 말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찹쌀로 주먹밥을 만들어주면서 몸조심하라고 싱싱당부를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준 찹쌀 주먹밥을 보찜 속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산속으로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갔지요. 산이 점점 깊어지면서 길도 없어지고 온통 바위와 숲뿐인데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깊은 산 속에 외딴 집이 한채 있고 거기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래요. 거기에 가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대요. 젊은이는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들어왔나 하고 할머니가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했어요. 천년 묵은 호랑이는 여간 재주로는 잡지 못할 텐데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집에서 익힌 세 가지 재주를 말해주었지요. 효성도 지극하고 재주도 뛰어나니 호랑이와 싸울 만하군. 그런데 그놈은 번개가 지날 새서 날아오는 화살도 척척 받아내니 조심하게나. 또 가죽이 무쇠처럼 단단하니 호랑이 몸 중에서 제일 무른 곳을 찾아 활을 쏘아야 할 걸세. 이렇게 일러주고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산삼을 넣어 만든 주먹밥을 몇 덩이 주면서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할머니가 준 산삼 주먹밥을 보찜 속에 넣어가지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속으로 한참 더 들어가니까 어디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가보았더니 바위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눈에서 파란불이 이글거렸어요. 옳지, 저놈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은 놈이로구나. 아들은 재빨리 활에 살을 재워 호랑이를 겨냥하고 쏘았습니다. 십리 밖에서 나뭇잎 쏘아 맞히는 솜씨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호랑이가 얼마나 날쌘지 날아오는 화살을 다 피하는 겁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화살이 그냥 퓽퓽 스쳐 지나가고 말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연거푸 번개같이 활을 쏘아댔습니다. 물동이에 구멍 뚫을 때 연습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앞발 뒷발을 들어서 화살을 척척 받아내는데 과연 가죽이 무쇠처럼 단단하여 화살이 뚝뚝 부러지더래요. 한참 동안 그렇게 호랑이와 싸우다 보니 그만 힘이 빠졌습니다. 그 틈에 호랑이는 온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내면서 아들을 덮치는 겁니다. 아들은 겨우 나무 위로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 찹쌀 주먹밥과 할머니가 준 산삼 주먹밥을 얼른 입안에 넣고 먹었지요. 그랬더니 새 힘이 펄펄 살아났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훌쩍 날리더니 아들이 올라가 있는 나무를 통째로 삼킬 듯이 덮쳐오는 겁니다. 입을 딱 벌리고 달려오는 것을 보니 문득 할머니가 호랑이 몸 중에서 제일 무른 곳을 찾아 활을 쏘아라 하고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호랑이 가죽이야 무쇠처럼 단단하더라도 입속은 무를 게 아닌가요? 얼른 입속을 겨냥해서 힘껏 활을 쏘았지요. 바위를 깨뜨릴 때 연습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쏘았습니다. 갑자기 입속에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아파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어응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틈을 타서 입속에 연거푸 화살을 날렸지요. 그랬더니 그 큰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답니다.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고 나니 어디서 왔는지 다른 호랑이가 수도 없이 몰려와서 넙죽 엎드리더래요.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듯이 앞발을 모으고 싹싹 비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 살려줄 터이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호랑이가 왜 다른 나라 호랑이처럼 사납지 않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지요? 사냥꾼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지요. 지금도 지리산 밑에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다리. 옛날에 한 왕자가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인 왕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도 보통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수가 따로 없었지요. 왕자는 툭하면 왕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만 챙기시는군요. 나라를 위해 고생한 사람은 전데 말이지요. 왕자의 친어머니가 죽자 왕은 새 왕비를 맞았습니다. 왕은 새 왕비를 낚인 나머지 왕자와 왕자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새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만 챙겼습니다. 왕자의 다른 형제들은 그러려니 했는데 왕자는 참지 못했지요. 왕은 걱정이 됐습니다. 저 녀석은 성격이 불같아 한 나라의 왕인 나한테도 대드는데 나중에 누굴 해칠지 모르지. 왕은 새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세자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일찌감치 왕의 자리를 물려주어 왕자의 귀를 누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길길이 뛰며 군사를 앞세워 새 어머니의 아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우는가 싶더니 결국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된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결국 저놈이 두고 봐라. 절대 옥새를 넘겨주지 않겠다. 옥새는 왕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으로 옥새가 없으면 진짜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임금이라도 옥새가 없으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지요. 상왕은 임금에게 옥새를 주지 않으려고 아예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새로 왕이 된 임금은 안절부절 못했지요. 임금은 상왕과 화해하기 위해 당장 차사를 뽑았습니다. 차사는 임금을 대신해 일을 하는 벼슬아치입니다. 임금은 차사를 시켜 상왕에게 용서를 빌도록 했지요.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저 차사를 당장 가두어라. 상왕은 임금이 보내는 차사를 없앴습니다. 차사도 임금 편이라며 말입니다. 임금은 상왕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차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왕은 차사가 오는 족족 없애버렸지요. 궁에서는 더 이상 차사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속병을 앓다가 드러누웠습니다. 저를 차사로 보내주시옵소서.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꽁무니만 빼는데 누군가 차사로 가겠다며 나섰습니다. 임금은 입이 한박 벌어졌지요. 상왕께서는 본디 성정이 어진 분이십니다. 설마 죽마고우를 해치시겠습니까? 차사로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상왕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상왕의 친구는 왕실의 불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임금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당장 상왕의 친구를 차사로 임명하여 다음 날 바로 길을 떠나게 했지요. 상왕에게 가는 날 아침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사가 상왕에게 가면서 어미말과 망아지 한 마리씩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미말이야 그렇다 치고 먼 길 가는데 채 젖도 안 뗀 새끼까지 끌고 가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차사는 길을 재촉하여 상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사는 망아지를 문 앞에 메어두고 어미말만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사가 상왕의 집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또 차사가 왔으니 모두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상왕이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상왕은 벗은 발로 내려와 차사의 손을 부여잡았지요. 상왕은 모처럼 만난 친구가 반가워 임금이 보낸 차사라는 생각도 잊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끙끙 낑낑대는 짐승 소리가 들리자 차사의 손에 고삐를 잡힌 어미말이 안절부절 못하며 울어댔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울어대는 통에 고삐를 제대로 잡고 있기가 힘들었지요. 상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이 말이 어찌 오는 겐가? 저 밖에서 나는 소리는 또 무엇이고? 차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젖먹이 제 새끼를 밖에 두어 이리 오는 것입니다. 새끼를 밖에 둬? 왜? 그럼 새끼와 같이 메어두면 될 것을. 차사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이 말도 나라의 사정을 아는지라. 나라 사정? 점점 모를 소리만 하는군. 상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못 만나는 나라의 사정을 이 말도 아는지라 마지못해 제 자식과 헤어진 것입니다. 상황은 아차했습니다. 듣고 보니 어미말과 망아지는 자신과 아들인 임금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차사는 상황에게 부모 자식 간은 철륜으로 맺어진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생각하시라고 망아지와 어미말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가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상황이 차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장기나 한 판 두며 밤새 이야기나 나눔새. 오는 내내 상황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차사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렸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차사는 상황과 밤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상황과 임금이 화해한다면 나라에 더 큰 경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차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서둘러 이 기쁜 소식을 임금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사가 집을 나서자 상왕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상왕의 신하들이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차사는 모두 죽이기로 한 규정을 어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차사로 온 것 자체가 불충이온데 어찌 불충을 죄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옵니까? 신하들은 상왕에게 원칙을 지키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나라의 큰 뜻을 저버리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상왕은 신하들의 성화가 성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임금은 무력으로 형제의 자리를 뺏은 것이옵니다. 자리를 빼앗긴 아드님을 잊으셨습니까? 자리를 빼앗긴 아드님이라는 말이 상왕의 귀에 콱 박혔습니다. 상왕은 살려달라 애원하며 쫓겨나던 새 왕비의 어린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왕은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오냐, 차사를 살려보내지 않기로 한 건 내가 만든 법이다.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좋다, 차사를 뒤따라가 죽여라. 하지만 상왕도 압니다. 차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우정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황은 간신히 말끝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에 올랐다면 살려서 보내도록 하라. 상황은 괴로웠습니다. 상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신하들은 득달같이 차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강으로 가는 지름길로 나서라. 신하들은 상황의 아들인 임금이 미웠어요. 자신들이 궁궐이 있는 한양에 살지 못하고 상황이 있는 총구석에 사는 게 모두 임금 탓이라 여겼습니다. 신하들은 힘껏 말을 달렸어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차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나루에 닿았습니다.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어 뛰어가 얼른 한 발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다! 뒤쫓아온 병사들이 차사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 수많은 화살이 차사에게 쏟아졌어요. 차사는 피를 흘리며 강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발은 배에 올리고 다른 한 발은 아직 땅을 밟고 있는 차사를 발견한 병사들은 한쪽 발이 배에 오르지 않았으니 배를 탄 것이 아니라 하여 화살을 쐈던 것입니다. 차사의 소문은 온 나라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라더니 나라가 이리 시끄러우니 맑은 하늘에서 바위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곳곳에서 불이 나잖아. 말해 뭐해,
죄 없는 사람이 일을 당하니 절에 있는 불상도 땀을 뻘뻘 흘린다잖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임금은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며 몇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차사가 죽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신하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전하, 지금 상왕마마께서 이리로 오신답니다. 임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 상왕마마께서 곧 이곳 한양에 도착하신다 하옵니다. 상왕마마께서는 어미말과 망아지를 데려온 친구가 죽은 뒤 무척 괴로워하셨다는 소문이옵니다.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뿌리치시고 이리로 오신다니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을 듯 하옵니다. 임금은 입이 한박 벌어졌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상황 맞을 준비로 잔치집처럼 들썩였지요. 임금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임금은 조용히 상궁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화살을 내오너라. 잠시 뒤 상궁은 화려한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자기 속에는 오래된 화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임금은 화살을 집어들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살은 임금이 어렸을 적에 상왕에게 받은 선물이었어요. 화살대에는 상왕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화살을 어루만지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두 마리 노루가 한 화살에 맞으니 하늘이 허락하신 이 재주를. 어린 시절 백성들이 나는 새도 잡는다는 아버지를 위해 지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 임금은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임금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아버지도 형제들 가운데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임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전하, 상궁이 부르는 소리에 임금은 화살을 한 번 더 어루만지고 얼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님을 마중 가야겠다. 서둘러 행차 준비를 하라. 상왕이 도착하기로 한 강가는 흥겨운 풍악이 울리고 구경 나온 백성들로 들썩였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장 안의 사람은 모두 쏟아져 나온 듯했지요. 사람들은 상왕과 임금의 화해를 자기 일인 양 기뻐했습니다. 상왕이 곧 다리를 건널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임금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리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웬 것이냐? 위험하오니 만약을 대비하셔서. 신하가 내민 것은 갑옷이었습니다. 상왕이 임금에게 화를 쏠 수 있으니 곤룡포 속에 갑옷을 입어 대비하라는 뜻이었지요. 임금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내게 화를 쏘신다니 저리 치우지 못할까? 신하는 납작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충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갑옷을 물릴 수는 없사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신하는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상왕께서 납신다. 드디어 다리 건너편에 상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신하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신하가 들고 있던 갑옷은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한 발 한 발 움직여 다리에 올라섰어요. 반대편 상황도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악공이며 신하들, 백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임금과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오며 순식간에 활이 날아들었어요.
눈 깜짝할 새의 일이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임금을 둘러섰습니다. 화살 하나가 임금 바로 옆 다리 위에 치장해놓은 기둥에 꽂혔어요. 화를 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갑옷을 바쳤던 신하는 정신이 빠진 듯 허둥거렸어요. 그러나 임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하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 상황과 다시 마주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비명을 질렀어요. 상황이 다시 화살을 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쏜 화살에 아들이 맞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였지요. 화살이 날아오는 짧은 시간이지만 임금의 머리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 말을 탈 때 손수 만든 박차를 신겨주던 아버지. 몇날 며칠 산속에서 잠을 자며 사냥을 할 때 꼬질꼬질한 자신의 얼굴을 말없이 닦아주던 아버지. 아버지를 따라간 사신 길에서 외국의 신기한 모습에 촌뜨기 같이 눈을 휘둥그랬던 자신을 웃으며 지켜보던 아버지. 임금은 이제 끝이구나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용서를 빌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쉬울 뿐이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멎은 듯 했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쏜 두 번째 화살도 임금의 가슴이 아닌 다리 위 기둥에 꽂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임금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넋을 잃은 듯 신하들은 더 이상 말리지도 못하고 임금을 바라만 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임금은 상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둥에 꽂힌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꽂힌 듯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도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촉 없는 화살로도 바위를 깨는 명궁 중의 명궁이었습니다. 검도 두 쪽 낸다는 무시무시한 활을 가진 적의 장수도 아버지의 대나무 아기살에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일쑤였어요. 어린 시절 임금은 아홉 개의 화살로 아홉 개의 해를 쏘았다는 이야기 속의 장수를 아버지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임금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자신을 못 맞출 리 없었습니다. 기둥이 많다 한들 아버지가 쏜 화살이 빗나갈 리 없었습니다. 임금은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기둥을 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무사였던 아버지 방식의 용서였습니다. 상황 앞에 다가간 임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황은 들고 있던 활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느새 상황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분명 네 가슴을 겨누었다. 하지만 화살이 저절로 너를 비껴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상황은 임금에게 옥새를 건네주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의 얼굴이 하나둘 펴졌어요. 그러더니 누구랄 것도 없이 한꺼번에 만세를 외치며 얼싸 안았습니다. 상황이 소리쳤습니다. 이 옥새를 가진 자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임금이 엎드려 상황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상황이 임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저 화살이 이 아비의 마음이다. 부디 대평성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상황은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오르더니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임금이 붙잡을 사이도 없이 상황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만 봤답니다. 오늘의 동화 노루 동생과 부인.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물이 귀했대요. 물이 귀해서 산에서 샘물이 마르고 들에는 강물이 말랐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때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3년 동안 먹곤 했지요. 샘물이고 강물이고 다 말라붙어도 딱 한 군데 물이 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짐승 발자국이었지요. 그런데 짐승 발자국에 괜 물을 먹으면 짐승이 되었다지 뭐예요? 노루 발자국에 괜 물을 먹으면 노루가 되고 사슴 발자국에 괜 물을 먹으면 사슴이 되고 토끼 발자국에 괜 물을 먹으면 토끼가 되고 그랬대요. 그때 어느 산골에 오누이가 단둘이 살았습니다. 17살 먹은 누나하고 연하문 살 먹은 남동생하고 단둘이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있어야지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둘이서 바람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물이 먹고 싶다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잖아요. 동생은 자꾸 울며 보채고 샘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노루 발자국에 괜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만 노루가 되어버렸어요. 조그만 새끼 노루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겁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노루가 된 동생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둘이서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슬피 울고 있었지요. 그때 이 산속에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서 고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처녀가 노루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운다고 하는 겁니다. 사냥꾼이 오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녀와 결혼을 했지요. 노루가 된 동생도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마당가에다 나무로 노루집을 만들어주니까 거기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았지요. 남편이 날마다 사냥하러 나가면 오누이만 남아서 집을 보았어요. 누나는 날마다 동생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슬프면 둘이서 붙잡고 울기도 하고 남편은 사냥하러 나가면서 늘 나 없는 동안에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꼬부랑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서는 이 불쌍한 늙은이 밥 한 술 주시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도저히 박절하게 내쫓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잘 차려주었어요. 할머니가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니 색시
여기 오는 길에 은비녀를 잃어버렸다오. 나는 눈이 어두워 찾지를 못하니 색시가 좀 찾아주구려. 이러는 겁니다. 누나가 그 말을 듣고 은비녀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잃었나 저기서 잃었나 하면서 누나를 데리고 자꾸만 멀리 가는 겁니다. 낭떠러지 위에 가더니 오라, 내가 여기서 은비녀를 잃어버린 게 틀림없구나. 여기서 찾아봐요. 이러는 겁니다. 누나는 낭떠러지 위에서 허리를 굽히고 은비녀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때 할머니가 누나 뒤로 가서는 낭떠러지 밑으로 떠다 밀어버렸지 뭐예요. 누나는 그만 깊디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할머니가 제주를 팔딱팔딱 넘으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금세 누나하고 똑같은 젊은 색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냥꾼을 기다리는 거지요. 저녁이 되니까 사냥꾼이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올 게 아니겠어요? 가짜 색시가 아이고 이제 오세요. 어서 저녁밥 드셔야지요. 하고 남편을 반갑게 맞아들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노루 집에서 노루가 자꾸만 우는 겁니다. 앞발로 문을 드득드득 긁으면서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당신 동생이 슬피 울고 있으니 어서 가서 달래주구려 하니까 아니 저걸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동생인데 정신이 나갔소? 남편이 야단치니까 가짜 색시는 아무 말 못하고 입만 셀쭉셀쭉하고 있었어요. 노루는 세상이 떠나갈 듯이 자꾸만 울었습니다. 노루는 다 알고 있었어요. 누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할머니가 누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저러고 있다는 걸 다 알았지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랍니다. 노루는 울다가 울다가 노루 집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낭떠러지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있던 사냥꾼이 왜 저러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노루가 낭떠러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 아래를 한번 보고 사냥꾼을 한번 보고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틀림없이 저 낭떠러지 밑에 무엇이 있나 보다. 사냥꾼이 얼른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글쎄 거기에 자기 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쪽 한번 바라보고 저쪽 한번 바라보고 이러기만 했지요. 그때 노루가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 누나한테 달려가더니 볼을 비비면서 마구 울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부시시 일어나는 겁니다. 노루가 하도 반가워서 누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소리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너무 기뻐서 둘이서 얼싸안고 막 울었지요. 그러니까 가짜 부인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사냥꾼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얼른 활을 빼서 쏘았어요. 그랬더니 벌렁 나자빠지는데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나자빠지더래요. 천년 묵은 여우가 할머니로 둔갑했다가 젊은 색시로 둔갑한 거지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다시 펑펑 솟아났대요. 그 다음부터는 노루 발자국에 괜 물을 먹어도 노루가 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옛날 어떤 산골에 홀 어머니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들에 나가 나무를 캐고 아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짐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이웃집에 가서 물었지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아이고, 네 어머니는 커다란 새한테 잡혀갔다.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 두 마리가 와서 네 어머니를 채갔다. 아들이 어찌나 분한지 내가 그놈의 새를 꼭 찾아서 어머니를 구해와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길가에 논이 있는데 이 논이 너비는 한자밖에 안 되는데 길이는 끝이 안 보일 만큼 길었어요. 그런 논에서 웬 사람이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거 못 보셨나요? 하니까 이 논 삼십리에 모를 다 심어주면 가르쳐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모두 심어주었어요. 길이가 삼십리 되는 논에 모를 다 심어주니까 고맙다고 볏짚 태운제를 한 대 주면서 저기 좁디 좁은 고개 너머로 날아갔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볏짚 태운제를 봉지에 싸서 허리춤에 달고 고개를 넘어갔지요. 겨우 고개를 넘어서 또 한참 가다 보니 산비탈에 기우뚱한 고추밭이 있거든요. 땅이 워낙 기울어서 사람이 앉으면 모로 넘어질 정도란 말이었지요. 그 밭에서 웬 사람이 줄에 매달려 김을 메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거 보셨나요? 이 고추밭 다 매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줄에 매달려 그 기우뚱한 밭에 김을 다 매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고춧가루 한 봉지를 주면서 저기 구름 아래 큰 산 너머로 날아갔네 하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봉지를 소매 속에 넣고 큰 산을 넘어갔어요. 겨우 산을 넘어서 또 한참 가다 보니 까치 한 마리가 참나무 가지에다 둥지를 틀고 있더래요. 까치야,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거 못 보았니? 벌레 한 소쿠리 잡아다 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벌레를 한 소쿠리 잡아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삭정이 한 단을 주면서 저기 병풍 같은 바위산 너머로 날아갔다 하고 가리키는데 보니까 청길도 넘어 보이는 벼랑이 깎아지른 듯 했어요. 까치가 준 삭정이 단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 바위산을 넘어갔습니다. 겨우겨우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구멍에 들락날락하고 있더래요. 다람쥐야,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가 우리 어머니 채가는 거 못 보았니? 상수리 한 말 주워다 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며 상수리를 한 말 주워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독고마리 한 줌을 주면서 저기 가시나무 뒤덮인 산 너머로 날아갔다 하는 겁니다. 독고마리를 귀주머니에 넣고 산을 넘는데 그 산에는 온통 가시넝쿨이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가시에 긁히며 자빠지며 겨우겨우 산을 넘어갔지요. 넘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산 속에 커다란 바위굴이 하나 있는데 바위가 온통 새 발톱에 긁혀 있더래요. 옳지, 바로 저 굴 속에 있겠구나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동굴 어귀에 커다란 바위문이 있는데 그게 꽉 닫혀 있는 겁니다. 징넝코를 걷어다가 동아줄을 만들어 문고리에 걸고 힘껏 당겼지요. 그러니까 바위문이 스르르 열리더래요. 들어가 보니 동굴 속이 훤하게 넓은데 거기에 큰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쇠창살로 막힌 방에 어머니가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붙잡고 둘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되는 새가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요. 그렇지만 이 쇠문은 그놈의 새가 죽기 전에는 안 열리니 어쩌면 좋으냐. 쇠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벽장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지요. 한참 있으니까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되는 새들이 날아오더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지? 하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못 찾겠으니까 문 닫고 잠이나 자자 하고 모두들 바위문을 닫는다고 우르르 나갔어요. 그 틈에 살짝 나왔지요. 못 심는 사람이 준 재를 방에다가 뿌리고 마당에는 고추밭 매는 사람이 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부엌에는 다람쥐가 준 도꼬마리를 주르르 흩어 뿌려놓고 부엌 아궁이에는 까치가 준 삭정이를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장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요. 조금 있으니까 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잠을 잔다고 방에 누우니 제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쿠 매캐해. 마당에 나가서 자자. 마당에 나가 누워보니 고춧가루가 풀풀 일어나지요. 아이쿠 매워. 부엌에서 자자. 부엌에 들어가서 누우니 도꼬마리가 등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아, 따가워. 가마솥에 들어가서 자야겠다.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되는 새들이 모두 커다란 가마솥에 들어갔지요. 아들이 그걸 보고 벽장에서 살금살금 나와서 솥뚜껑 위에 큰 돌멩이를 눌러놓고 삭정이에 불을 지폈어요. 불이 활활 타니까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되는 새들이 처음에는 따뜻하다 따뜻하다 하더니 불을 자꾸 떼니까 아이고 그만 떼라 그만 떼 하더래요. 그러다가 그만 바싹 타버렸지요. 그렇게 새들이 죽고 나니까 쇠문이 스르르 열리더래요. 어머니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잘 살았지요. 그런데 그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되는 새들이 죽어서 글쎄 모기가 됐다고 해요. 모기 주둥이가 얼마나 긴가요? 꽁지도 길지요? 그것들이 그래서 사람을 자꾸 무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막내의 피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죽게 됐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재산이라는 재산은 모두 남에게 다 주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논밭이고 곡식이고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삼형제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세 가지 물건뿐이다. 이걸 너희들에게 줄 테니 잘 쓰도록 해라. 하고서 마지에게는 지팡이를 주고 둘째에게는 궤적을 주고 막내에게는 피리를 줬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삼형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앞일이 막막했지요. 집이고 논밭이고 모두 남의 것이 됐으니 당장 살 곳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일밖에 없으니 다른 데로 가서 살아보자. 하고 셋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왔어요. 여기서 헤어지자. 저마다 한 갈래 길로 가서 무슨 일인 듯 하다가 살만하면 여기 다시 모여서 집을 짓고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지는 왼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막내는 오른쪽 길로 갔어요. 마지는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서 하염없이 갔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밥도 얻어먹고 날이 저물면 남의 집 헛간에서도 자고 이렇게 자꾸 갔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인심이 고약한 동네에 갔나 봐요. 날이 저물었는데도 아무도 재워주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어느 무덤 옆에서 자게 되었어요. 자다 보니까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일어나서 살펴보니까 여우가 무덤을 파헤치느라고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거였어요. 여우란 놈이 무덤을 파헤치더니 해골 바가지를 꺼내가지고 제 얼굴에 뒤집어 쓰더래요. 그리고 제주를 한번 홀딱 넘으니까 할머니 모습으로 둔갑을 하더란 말이지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여우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는 그 뒤를 살살 따라갔지요. 한참 가다 보니 마을이 있는데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신부 집에서 신랑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하는 거였지요. 할머니가 잔치집으로 들어갔고 마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잔치집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아이고 밤나무꿀 할머니가 먼 길을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신부 옆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항상 대접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먹는 채 하다가 신부를 툭 건드리니까 그만 신부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영 못 일어나게 되니까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이때 마지가 썩 나서서 내가 신부 아픈 곳을 고쳐보겠습니다. 하고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지팡이로 할머니를 마구 후려 갈겼어요. 그러니까 잔치집 사람들이 저런 몹쓸 놈이 할머니를 때리네. 저놈 잡아라.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버티고 할머니를 계속 때리니까 할머니가 그만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돼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쓰러졌던 신부가 부스스 일어나 앉는데 아픈 데도 없이 멀쩡한 겁니다. 그제서야 잔치집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마지에게 고맙다고 대접을 잘해주었어요. 그리고는 돈까지 두둑하게 주었지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갈림길 있는 데로 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서 농사 지으며 살았지요. 둘째는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남의 집 농사일도 해주고 그 값으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갔어요.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웬 젊은 색시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주면 되느냐 물으니까 도적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니 어디든 좀 숨겨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색시를 괴짝 속에 숨겨주었어요. 그 괴짝을 짊어지고 가는데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달려와서는 둘째더러 여기 여자 하나 가는 거 못 봤느냐? 하고 묻더래요. 여보시오,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 알게 뭐요? 난 그런 거 못 보았소. 하고 시치미를 뚝 대니까 그만 가버리더래요. 도적이 멀리 가고 안 보이게 되자 괴짝에서 색시를 꺼내놓았지요.
색시는 죽을 목숨을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절을 열두 번도 더하더니 저 도적이 우리 집 식구를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갔으니 이제는 갈 데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색시를 데리고 갈림길 있는 데로 왔어요. 와보니 벌써 형이 와서 살고 있기에 그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색시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지요. 막내는 피리를 허리춤에 차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가진 거라고는 피리밖에 없으니 밤낮 피리를 불면서 다녔지요. 그러다 보니 피리를 아주 썩 잘 불게 되었습니다. 구슬픈 가락을 불면 듣는 사람이 저절로 눈물이 나고 흥겨운 가락을 불면 듣는 사람이 저절로 춤이 덩실덩실 나올 만큼 잘 불었어요. 막내가 길에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잘 본다고 돈을 조금씩 주었어요.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속에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사방에서 파란불이 번쩍번쩍 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모두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슬슬 몰려오는 거예요.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고 올라와요. 큰 호랑이가 맨 밑에서 앞발로 나무 둥치를 버티고 그 위에 좀 작은 놈이 올라타고 그 위에 더 작은 놈이 올라타고 이렇게 자꾸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앉아있는 나무까지 바로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자 막내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큰형에게 물려주신 것처럼 지팡이나 물려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호랑이를 두들겨 패기라도 하지. 이럴 때 피리를 어디에 쓴담? 하고 탄식하다가 에라 죽을 때 죽더라도 피리나 한번 실컷 불어보자 하고 피리를 불었어요. 고슬픈 가락을 불었지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모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옳다코나 하고 이번에는 흥겨운 가락을 불었어요. 신나게 피리를 보니까 호랑이들이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궁둥이를 삐딱삐딱하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바람에 목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위에 있던 호랑이들이 모두 떨어져 죽었어요. 밑에 있던 호랑이는 깔려 죽었고요. 막내는 호랑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갈림길 있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두 형들이 벌써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옆에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팔아 살림 미천을 마련해 잘 살았지요. 그렇게 삼형제는 모두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원수 갚은 개. 경상도 하동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 어린 딸과 어린 여자 종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한 광대의 우두머리가 이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여인과 종은 너무 놀라 거세게 반항했지요. 그러자 모가비는 이 두 여인과 어린 딸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이 집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새 주검은 누구에게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죽은 세 사람은 원한을 풀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관청이 있었는데
어떤 개 한 마리가 관청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을 지키던 병사가 개를 쫓았지만 개는 잠깐 피했다가는 다시 와서 짖었어요. 병사가 다시 쫓으면 개는 잠깐 피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병사는 너무 이상하여 사또에게 아뢰었어요. 사또는 그 개가 하는 행동을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개는 사또를 보자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구슬프게 짖어댔어요. 그 모습은 마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여 한 장교에게 명령했지요. 자네는 저 개를 따라가 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네. 장교가 개를 따라가자 개는 바로 한 초가집에 이르러서 장교를 향해 짖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여인이 죽은 집이었어요. 장교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기 누구 없소?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교는 집 주위를 샅샅이 둘러본 다음 아무도 없자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잔인하게 죽은 세 사람의 시체가 놓여 있었어요. 장교는 너무 놀라 문을 닫고 곧바로 관청으로 달려가 사또에게 그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수사반을 마련하고 임시로 거처할 집을 찾았어요. 거처할 집을 찾던 중 사또는 우연히 그 모가비가 사는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가비는 겁이 나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모가비를 보고 사납게 짖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원수냐? 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컹컹하고 짖었어요. 사또는 모가비를 잡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세 사람을 죽인 범인이냐? 모가비는 숨길 수 없어 사실대로 모두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이에 모가비의 죄를 따져 엄중하게 다스렸지요. 그리고 세 사람의 시체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며칠 동안 그 무덤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종일 구슬프게 우는 것처럼 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궁금한 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니 그 개가 무덤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 사연을 듣고 그 무덤 옆에 개를 묻어주고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비석에는 의구총, 의로운 행동을 한 개의 무덤이라는 비문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꺼비 전. 옛날 중국 송나라에 이정이라는 재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곱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이정에게 벼슬이란 그저 번잡하고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궁궐 안은 온통 간신들로 들끓으니 이정은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요. 이정은 벼슬을 내놓고 시끌벅적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보내는 나날은 평화로웠어요. 앞마당엔 모란이며 작약 등 갖가지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나 향기를 한껏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햇볕 바른 뒤뜰에 놓인 울망졸망한 항아리들 속에서는 된장이며 고추장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겨났지요. 우수수 대이파리를 스치며 대숲을 달려 나오는 바람은 날아갈 듯 시원했습니다. 텃밭에서 익어가는 고추며 호박들은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고요. 이정과 이정의 부인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도 애틋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부인 왕 씨는 날마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소망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림, 별림, 제발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 부부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왕 씨는 밤마다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성황당 큰 나무에다 100번, 1000번 절도 해보았지요. 그래도 아이 소식은 깜깜이었어요. 마침내 왕 씨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가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외로운 우리 부부에게 아이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고 얼마 후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부부는 열 달을 하루같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어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정은 몹시 초조한 얼굴로 마당을 오락가락 거닐었어요. 간간이 문 틈으로 부인 왕 씨의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침내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가.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이 받는 할머니들이 놀라 지르는 소리만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정이 방문 앞에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이정은 방문 꼬리를 왈칵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이정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탯줄을 자르고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두꺼비였습니다. 그것도 금빛 찬란한 금 두꺼비였지요. 온갖 정성을 들인 끝에 얻은 아기가 두꺼비라니. 부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꺼비일망정 소중한 아이인지라 부부는 정성껏 키우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금두꺼비라는 뜻으로 금섬이라 짓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두꺼비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열 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이정의 집에 한 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커다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도사는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착한 부부는 도사를 안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저는 천축사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이 집에 두꺼비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만. 도사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두꺼비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데려다 10년간 무예를 가르쳐 훌륭한 인물로 키워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는 두꺼비라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부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느니 무예를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사를 따라 집을 나선 금섬은 두 눈을 두릿두릿하며 세상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집 밖의 세상이 그리도 신기하냐. 금섬이 두꺼비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을에서 쉬고 저 마을에서 쉬고 농길을 지나 밭둑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드디어 천축사에 이르렀습니다. 몇십 리, 몇백 리를 걸었는지 금섬은 기운이 빠져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도사는 향 냄새가 배어 있는 자그마한 방 한가운데에 금섬을 누이고는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사가 주문을 다 끝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금섬을 감싸고 있던 두꺼비 허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꺼비 허물이 벗겨진 금섬은 누가 봐도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까맣고 반듯한 눈썹이며 오똑한 콧날, 곱게 다물어진 입술이며 갸름한 얼굴이 귀여웠습니다. 금섬은 제 모습이 그렇게 변한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잘 잤다. 잠에서 깨어난 금섬은 늘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이제 일어났느냐? 도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하고 대답한 금섬은 자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의 말을 하다니. 어디 말뿐이냐. 우물에 가서 내 모습을 비춰보아라. 금섬은 당장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둑어둑한 우물 속이었지만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사람이 되었잖아. 금섬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금섬아, 이리 들어오너라. 도사의 부름에 금섬은 우당탕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너를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무예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내게서 배운 무예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의 대장부는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법. 이 무예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써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스님. 그날부터 도사의 호된 가르침이 시작되었어요. 항아리에 물깃는 일부터 시작하여 똥지게 지는 일, 나무 해오는 일, 밥 짓는 일, 빨래하는 일,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지만 금섬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 일이 끝나면 폭포의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을 가다듬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대나무 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바람소리였습니다. 주먹바위 밑을 애돌아 귓가를 촉촉히 적시고 지나가는 것은 여울 물소리였습니다. 불숲을 스치며 지나가는 것은 뱀이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다람쥐가 두 귀를 쫑긋거리는 소리, 토끼가 물 먹는 소리, 까치가 발자국 찍는 소리, 소리를 분간하는 수련이 끝나자 금섬은 나뭇칼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콸콸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 베는 법, 공중을 날며 허공을 가르는 법. 그러나 그 어떤 훈련이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개미나 하루살이 같이 하잘 것 없는 곤충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하라는 것이었어요. 금삼은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어느 날은 무예 연습을 하다가 발밑에서 개미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개미를 밟지 않으려다 휘청하여 그만 발목을 뺀 적도 있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금섬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무예를 닦았어요. 어느덧 금섬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금섬은 이제 스승과 맞대결을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무예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스승은 금섬에게 마지막 무예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거처를 곤륜산으로 옮겼습니다. 곤륜산은 무척이나 깊고 험한 산이었어요. 그곳에서도 금섬은 무예를 배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조용히 금섬을 불렀어요. 금섬아, 지금 당장 호랑이 골로 가보아라. 그곳에 너의 도움을 기다리는 젊은이가 있을 게다. 그 사람을 구해 전축사로 오너라. 나는 먼저 전축사로 가 있겠다. 금섬은 그 길로 호랑이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호랑이골은 그 이름처럼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기로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청년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큰 입을 쩍 벌리고 청년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금섬은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던져 호랑이를 제 쪽으로 유인했어요. 호랑이는 금섬을 향해 날카로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금섬은 재빨리 몸을 굴려 피했지요. 화가 난 호랑이가 금섬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마터면 호랑이의 배 밑에 깔릴 뻔했습니다. 금섬은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약이 바짝 오른 호랑이가 바위 아래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금섬은 호랑이의 정수리를 노려보며 정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날려 주먹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내리쳤지요.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금섬의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어요. 금섬은 얼른 청년을 들쳐 업고 겅중겅중 산을 내려왔습니다. 스승님, 돌아왔습니다. 금섬은 청년을 등에 업은 채로 서서 말했어요. 그래, 다친 데는 없느냐. 청년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금섬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청년을 누였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눈을 뜨더니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전축사이고 저는 금섬이라 합니다. 전축사? 금섬?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호랑이 꼴에 쓰러져 있었습니까? 금섬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괴로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도사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금섬아, 청년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언젠가는 알게 될 터이니. 그러나 내 이름만은 말해줄 수 있겠지. 제 이름은 춘련이라 하옵니다. 춘련이라. 그래, 이제부터 어찌하겠느냐. 춘련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으로 방바닥만 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왜 그곳을 헤매고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다. 딱히 갈 데가 없으면 이곳에서 금섬과 함께 무예를 배우지 않겠느냐. 그러자 춘련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춘련은 금섬과 함께 무예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섬은 제 친아우를 대하듯 춘련에게 정성껏 무예를 가르쳤지요. 춘련 또한 금섬을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하루하루 두 사람의 무예 실력이 늘어 우정 또한 깊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금섬과 춘련은 숲속에서 목검으로 치고 맞고 찌르면서 열심히 무예 대련을 하였습니다. 땀을 흘린 두 사람은 몹시 목이 말랐어요. 아,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개울가에 엎드려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금섬이 말했습니다. 춘련은 빙그레 웃으며 두 손으로 가만히 물을 떠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금섬이 말했어요. 네, 그전부터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네. 자네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옷가락지 말일세. 여자도 아닌 산의 대장부가 옷가락지를 왜 그리 소중히 끼고 있는가? 순간 춘련이 당황해하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저의 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지요. 옥은 쪼아야 빛이 나고 사람은 배워야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다고. 이 옷가락지에는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에 제 비록 사내지만 이렇듯 정성껏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금섬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 춘련이라 함은 마치 여인의 이름 같은데
자네는 어찌하여 여인네의 이름을 가졌는가? 제 이름 춘려는 연꽃이란 뜻이지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위에 피어도 그 빛깔이 변하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그처럼 산의 대장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은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금섬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낙엽이 쌓이듯이 두 사람의 무예 실력도 늘어만 갔어요. 가을볕에 곡식이 여물어 가듯이 두 사람의 애틋한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도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후로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예를 가르친 까닭을 알겠느냐?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라는 뜻이지요. 춘련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가 왔다. 지금 나라한 사정이 말이 아니다. 북쪽 오랑캐 호황이 침입했다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 뜻을 펼치거라.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백성을 구해야 할 위급한 때이니라. 하오나 스승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금섬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가지 못한다 하느냐? 스승님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저희 둘 다 가버리면 누가 스승님을 봉양합니까? 저는 스승님 곁에 좀 더 있겠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나같이 하잘 것 없는 늙은이에게 연연해서야 되겠느냐? 좀 더 큰 뜻을 품어야지. 큰 뜻을 위하여 작은 뜻을 저버리는 것 또한 산의 대장부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뜻 못지않게 작은 뜻도 소중합니다. 저에게 스승님은 나라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두꺼비 허물도 벗겨주시고 또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준년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말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준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은혜와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도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드디어 춘련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사는 두 사람을 불러 각자 소중히 아끼던 물건을 정표로 나누어 가지라고 했지요. 금섬은 제가 아끼던 칼을 춘련에게 주었습니다. 춘련은 손가락에 소중히 끼고 있던 옷가락질을 빼어 금섬에게 주었어요. 금섬은 아쉬운 마음에 춘련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춘련 역시 금섬과 헤어지는 것이 무척 서운했어요. 하지만 큰 뜻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사는 위급한 순간에 뜯어보라며 쪽지 한 장을 춘련에게 주었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춘련은 도사에게 안녕히 계시라는 절을 올린 뒤 산을 내려갔어요. 스승님,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춘련을 배웅하고 난 금섬이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물어보려는지 잘 안다. 춘련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겠지. 다 이야기해 주마. 도사는 춘련이 내려간 산 아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춘련은 사내가 아니다.
한림 학사 조진의 외동딸이니라. 준련은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에게 온갖 구박과 서름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못된 계모는 준련을 내쫓을 생각으로 흉계를 꾸몄지. 준련이 시집을 가기도 전에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야. 준련의 아버지 조진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 제 딸의 그런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었단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쫓겨난 준련은 남자로 변장을 하고 떠돌아다니다 길을 잃고 호랑이굴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 바로 그때 내가 준련을 구해준 게야. 금삼은 그제야 춘년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춘년이 떠나자 금섬은 외로웠어요. 춘년과 같이 떠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금섬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춘년은 여자의 몸으로 그 치열한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스승님을 돌보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지도 몰라. 그래, 맞아. 나는 겁이 났던 거야. 부끄럽다. 이제라도 춘년의 뒤를 따르자. 금섬은 그 길로 스승에게 달려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스승은 금섬에게 자신이 아끼던 칠성검을 내어주면서 일렀습니다. 금섬아, 위급할 때 이 칼을 쓰거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는 곧 오랑캐 호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호왕은 내 무예 솜씨에 반하여 너를 자기 장수로 만들려고 할 것이야. 그럼 너는 어찌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어찌 사나이로서 제 나라를 배반하고 적국의 장수가 되겠습니까? 금섬은 고개를 힘차게 내저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 자유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산을 내려온 금섬은 춘년의 자취를 따라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산 모롱이를 돌아 강물을 따라 걸었지요. 얼마를 걸었을까요? 금섬이 다리가 아파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늙은 농부가 소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내가 지금 저 밭을 다 갈아야 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늙은 몸이라 기운이 없구려. 젊은이가 내 대신 저 밭 좀 갈아줄 수 없겠소? 몸은 지치고 길은 더딘데 생전 보지도 못한 농부가 밭을 갈아달라니. 금섬은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하도 간절히 사정하는 바람에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금섬은 소를 몰고 밭으로 돌아가 열심히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자, 이제 되었습니까? 밭을 다 갈고 난 금섬은 노인의 손에 쇠 고삐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쇠골을 베어야 하는데 이렇게 늙은 몸이라 힘에 부치는구려. 젊은이가 쇠골 좀 베어다 주면 안 되겠소? 할아버지, 저도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금섬은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미안하이, 제발 부탁 좀 들어주구려. 노인의 말에 마음이 약해진 금섬은 지게를 지고 낫을 챙겨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한참 뒤 지게 가득 풀을 쥐고 내려온 금섬에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마우이, 그런데 이왕 이렇게 풀을 베어 온 김에
아주 쇠죽까지 끓여서 소에게 먹여주고 가면 안 되겠소. 나는 기운이 없어서. 할아버지, 이젠 정말 가봐야. 아이고, 발, 다리, 허리야.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구먼. 노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휘청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지요. 금섬은 노인의 집에서 쇠죽을 쑤어 소에게 먹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소에게 쇠죽을 다 먹인 금섬이 방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금섬이 살그머니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방바닥에 편지만 한 장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금섬아, 나다. 내 스승이다. 내가 노인으로 둔갑하여 내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이다. 이 편지를 보는 즉시 외양간으로 가보아라. 훌륭한 용마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부디 몸조심하여라. 깜짝 놀란 금섬은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쇠죽을 먹던 소가 멋진 용마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승님, 고맙습니다. 금섬은 스승이 계신 천축사를 향하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용마 등에 훌쩍 올라탔어요. 용마는 앞발을 들어 올리며 한번 힝 하고 울더니 날개 달린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을 하나 넘었어요. 침 한번 삼키는 사이에 강도 하나 건넜습니다. 바람이며 나무며 풀이 자꾸 뒤로 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싸움터가 점점 다가왔지요. 금섬은 스승이 주신 칠성검으로 오랑캐를 묻지를 생각에 자꾸만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갑옷을 입은 한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든 채 창이며 칼을 앞세우고 있었어요. 싸움에 지고 달아나던 오랑캐 호왕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금섬을 빙 둘러싸고 앞길을 막았지요. 너는 누구냐? 나는 송나라 사람 금섬이요. 오랑캐로부터 우리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움터로 달려가는 길이요. 싸움터로 가기 전에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호왕은 칼을 빼들고 금섬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금섬 역시 칼을 빼들고 호왕을 노려보았지요. 서로를 겨누는 칼끝에서 번쩍번쩍 광채가 빛났습니다. 호왕의 칼이 우는 소리를 내며 금섬의 어깨를 스쳐갔습니다. 금섬은 재빨리 몸을 굽혀 피했어요. 이번엔 금섬의 칼이 호왕의 왼쪽 팔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챙 소리를 내며 두 개의 칼끝이 부딪혔어요. 칼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금섬은 가랑잎처럼 몸을 날려 호왕의 머리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순간 호왕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챙그랑하며 호왕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금섬은 호왕의 목줄기에 칼을 들이대며 꾸짖었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 있는 것은 결코 죽이지 말라 하셨다. 스승의 말씀대로 내 너의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마라.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도 마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도록 하라. 금섬이 용마에 올라타려 하자 호왕이 금섬을 불렀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너의 무예 솜씨가 정말 놀랍구나. 보아하니 아직 벼슬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떠냐?
내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볼 생각은 없느냐? 네, 어찌 우리나라를 침범한 오랑캐의 앞잡이가 된단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썩 꺼지거라. 금섬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너는 무예 실력이 뛰어난데도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지 않느냐? 무예도 모르는 것들이 괜시리 벼슬자리나 꿰어차고 앉아 너 같은 인재를 몰라보니 억울하지도 않느냐? 내 곁으로 온다면 내 너를 장군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군에 앉혀주마. 그러자 금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금섬은 호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호왕을 따라 오랑캐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대장군이 된 금섬은 오랑캐 군사들에게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호왕이 금섬을 불러 물었어요. 조장군이라는 송나라 장수를 아느냐? 모릅니다. 무예 실력이 아주 뛰어난 장수이다. 그 자를 물리쳐야 한다. 송나라에 조장군이 있는 한 우리는 송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얼마 후 송나라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금섬이 오랑캐 무리를 이끌고 송나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금섬의 군사들과 송나라 군사들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사방에서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쓰러지는 군사들의 비명소리, 놀란 말들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싸움은 해가 저물어 어둑해질 때까지 그칠 줄을 몰랐지요. 금섬은 군사들을 지휘하던 중에 송나라의 조장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맹렬했어요. 두 사람의 칼이 챙강챙강 울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칼날이 마치 굶주린 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조장군의 칼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칼을 놓친 조장군은 금섬을 향하여 창을 내둘렀습니다. 금섬은 억센 힘으로 조장군의 창을 빼앗아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조장군은 품속에서 옥을 깎아 만든 호랑이를 꺼내어 공중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옥으로 만든 호랑이는 허공에서 두 번 구르더니 진짜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며 금섬을 향하여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금섬이 오른쪽 소매에서 방울을 꺼내어 호랑이에게 던졌지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방울이 정확히 호랑이 이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방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예로도 둔갑술로도 금섬을 당할 수 없자 조장군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금섬과 그 무리들을 산 골짜기로 유인하여 불을 지른 다음 전멸시키자는 계략이었습니다. 조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조장군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금섬은 무리를 이끌고 조장군의 뒤를 쫓았습니다. 드디어 함정이 가까워졌어요. 조장군은 얼른 군사들을 골짜기 위로 피신시키고는 골짜기 위에서 횃불을 들고 금섬의 무리가 몰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말발굽 소리와 함께 금섬의 무리가 골짜기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손에 든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골짜기는 불바다가 되었어요. 다급해진 금섬은 왼쪽 소매에서 부적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벼락이 치더니 엄청나게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비로 불이 꺼지자 금섬의 무리들은 다시 골짜기 위로 몰려왔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이만 후퇴하자. 군사들을 후퇴시키며 말을 몰던 조장군은 금섬에게 다시 쫓기게 되었습니다. 조장군은 젖먹던 힘까지 모아 말을 몰았지만 욕말을 탄 금섬을 따돌릴 수는 없었어요. 조장군은 금섬에게 붙잡힐 지경에 놓이자 문득 옛 스승에게서 받은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조장군은 스승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쪽지를 꺼냈습니다. 준년아, 네가 저 싸움에서 공을 세워 조장군이란 이름으로 활약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두 번째 큰 싸움에서 너는 오랑캐의 대장이 된 금섬과 만나게 될 것이다. 금섬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금섬의 마음을 돌려 세워라. 그리하여 금섬과 힘을 합쳐 오랑캐를 무찌르도록 해라. 쪽지를 읽은 조장군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 순간 조장군의 뒤를 바짝 따라붙은 금섬이 조장군을 향해 칼을 겨냥했어요. 조장군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준년입니다. 조장군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말발굽 소리 때문에 조장군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조장군은 산에서 내려올 때 정표로 주고받은 칼을 내보이며 다시 외쳤습니다. 나는 준년입니다. 당신이 준 이 칼을 보십시오. 그러자 깜짝 놀란 금섬이 칼을 거두고 말을 세웠습니다. 준년이 금섬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이 준년이라니. 자세히 얘기 좀 해보시오. 산에서 내려와 싸움에 참가하였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무예로 오랑캐를 크게 물리치고 그 공으로 장군이 되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여자이지 않소. 스승님께 얘기를 다 들었다오. 여자의 몸으로 어찌 장군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일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오나 제가 여자인 줄 알면 전쟁터에 내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렇듯 남자로 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년의 이야기를 듣고 난 금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 자신이 이토록 부끄러울 수가 없구려. 당신은 여자의 몸으로도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 험한 싸움터에 뛰어들었는데 나는 내 한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의 장수가 되었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대를 대할 수가 있겠소. 금섬은 한참 동안 흐느껴 울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였어요. 안 됩니다. 춘년이 재빠른 몸놀림으로 금선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극할 일이 주시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라와 백성들 앞에 사죄하고 싶소.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사죄하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힘을 합쳐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시지요. 그것이 스승님의 바람이며 또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춘년의 열렬한 호소에 금섬은 마음을 고쳐먹고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금섬과 춘년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랑캐의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오랑캐 무리를 이끌던 호왕은 금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알아차리고 금섬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왕은 오랑캐의 진영으로 오는 길목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았어요. 그러고는 그 위로 풀을 덮어 여느 길섭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금섬을 태운 용마가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도 보였지요.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용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멈춰라, 함정이다. 춘년이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던 군사들이 일시에 멈춰섰지요. 구덩이는 마치 청길 낭떠러지처럼 깊었습니다. 춘년은 금섬을 구해낼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러나 춘년의 안타까움은 금세 지워졌습니다. 자, 용마야, 부탁한다. 힘껏 뛰어올라라. 금섬이 용마의 귀에 대고 속삭이자 용마는 앞발을 들어올리며 힘차게 울부짖은 다음 훌쩍 구덩이를 뛰어올랐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금섬은 그 길로 오랑캐의 진영으로 달려가 호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호왕이 죽자 오랑캐들은 상이며 칼 따위를 내던지고 달아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임금은 금섬과 춘년을 불러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섬에게는 우의정, 춘년에게는 좌의정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춘년은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임금에 아주 가까운 신하인 유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춘년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춘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곤륜산을 내려올 때 금섬과 정표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자는 뜻이었고 또한 금섬을 저의 지아비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정은 임금을 찾아가 자기의 소원을 풀어달라며 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이 춘년을 불러 말했어요. 유정은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이다. 네가 유정의 며느리가 되면 임금인 나는 너에게 상을 내릴 것이나 만약 유정의 청을 거절한다면 너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셈이냐? 임금의 협박에도 춘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금섬은 춘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대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고맙기 그지없소. 그러나 목숨은 소중한 것이오. 나를 위해 임금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고 당신 스스로를 생각해서 부디 유정의 아들에게 시집가시오. 금섬의 편지를 읽은 춘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춘년의 자결 소식을 들은 금섬은 몇 날 며칠을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춘년만 생각했지요. 어느 날 그런 금섬 앞에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스승은 수척해진 금섬을 데리고 춘년의 무덤으로 갔어요. 스승은 칼을 휘둘러 봉분을 가르고는 관 속에서 춘년의 시체를 꺼내어 붉은 굿을 한 쌍을 춘년의 입에 물렸습니다. 그러자 싸늘한 춘년의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어요. 창백한 춘년의 볼이 발그레해지면서 다시 옛날의 그 아름답던 모습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금섬은 깜짝 놀라며 춘년의 머리를 안고 소리쳤지요. 춘년, 눈 좀 떠보시오. 그러자 춘년이 속눈썹을 파르르 떨더니 꽃잎처럼 얇디얇은 눈꺼풀을 사르르 떴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딥니까? 내가 왜 여기에? 춘년이 어리둥절해하자 금섬은 춘년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금섬과 춘년은 소원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춘년은 금섬을 데리고 아버지인 조진을 찾아갔습니다. 춘년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였어요. 대모에게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 대목에서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였습니다. 춘년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너를 쫓아냈구나. 아버지 조진은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춘년의 계모 유씨를 당장 쫓아냈지요. 그 후 금섬은 춘년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금섬의 부모는 두꺼비에 허물을 벗은 아들을 몰라봤어요. 금섬이 차근차근 사연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이정과 부인 왕씨는 금섬임을 알아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다시 만난 금섬은 춘년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무궁화. 고려 제16대 예종 임금 때 일입니다. 예종 임금한테는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가 세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예종 임금은 신하 세 사람에게 벼슬도 똑같이 내려주었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하들은 예종 임금한테 더 잘 보여서 더 사랑받으려 했거든요. 임금한테 더 잘 보이고 사랑받으려 하니까 서로 헐뜯고 욕을 하게 되었어요. 세 사람 가운데 박대감만은 그렇지 않았지요. 워낙에 착해서 마음이 비단결 같은 박대감은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단호하게 꾸짖듯이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친구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거와 같소. 하고 자리를 뜨곤 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대감과 김대감은 둘이 만나면 박대감을 욕하면서 시간 나는 줄 모르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대감, 그동안 싸운 건 깨끗하게 잊고 힘을 합해서 박대감을 궁궐에서 쫓아냅시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우리 힘을 합해 박대감을 쫓아냅시다. 이렇게 약속한 이대감과 김대감은 박대감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답니다. 뭐라, 박대감이 나를 쫓아내려고 일을 꾸민다고? 정말 그런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박대감이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게 들림없사옵니다. 이대감과 김대감이 꾸민 거짓말인 걸 까맣게 모르는 예종 임금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 죄값은 마땅히 사형이지만 중성했던 일을 생각해서 전라도로 귀양을 보내겠다. 예종 임금은 박대감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말꼬리를 흐렸답니다. 박대감이 귀양을 가던 날이었어요. 예종 임금은 이대감과 기대감이 서로 짜고 꾸민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박대감을 귀양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건 바로 박대감 때문이었지요. 마마, 임금의 명령은 하느님의 명령과 같사옵니다. 그러니 한번 명령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마마, 어서 저를 귀양 보내소서. 하고 박대감은 엎드려 울었어요. 그날 예종 임금은 박대감을 귀양지로 보냈지요. 옛일을 생각해서 하인을 함께 보냈답니다. 귀양지에 도착한 박대감은 예종 임금이 있는 개성 쪽에 대고 깊은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마마,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죄인은 이대감과 김대감이옵니다. 그건 속으로 한 말일 뿐 입 밖으로는 나오질 않았어요. 박대감은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귀양 생활을 했지요. 박대감이 역적으로 몰렸으니 박대감 지방도 엉망이 되었어요. 박대방의 부인은 남의 집 하녀로 끌려갔고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예종 임금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날로 더해만 갔지요. 마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옵소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박대감은 매일매일 예종 임금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대감마님, 뭐라도 좀 잡수셔야죠.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하인 칠보기가 울면서 말했지만 박대감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좀 드세요, 대감마님. 이렇게 굶으시면 안 됩니다. 박대감은 벌써 며칠째 굶고 있었어요. 차라리 굶어 죽고 싶었던 심정이었답니다. 며칠 후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이었어요. 박대감은 저 세상으로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하인 칠복이는 박대감을 양지 바른 곳에다 정성껏 묻어주었답니다. 다음 해 여름이었어요. 박대감 무덤에서는 이름 모를 꽃이 피었지요. 이 꽃이 바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랍니다. 예종 임금을 사랑하던 마음이 빨갛게 달아서 무궁화의 꽃속은 빨간색이고
박대감이 죄가 없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꽃잎은 흰색 보라색으로 피어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해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가야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에서 열매를 따고 땅을 갈아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오순도순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집에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왔지 뭐예요. 어머, 귀여워라. 산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했지만 강아지가 재롱을 떠는 바람에 의심이 싹 달아났지요. 여보, 자식도 이웃도 없어 외로운데 우리 강아지를 키웁시다. 그렇게 합시다.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듯이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영감, 우리 말을 알아들었나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자 강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강아지와 정이 깊이 들어갔답니다. 강아지를 키운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무럭무럭 자란 강아지는 이제 어엿하게 큰 개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 개가 불쑥,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개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죄를 지어 3년 동안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는 벌을 받았답니다. 이제 3년이 지나 용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 수양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꺼이 수양 부모가 되고 싶구나. 영감, 당신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요. 그럼 할멈만 좋다면 나도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용궁에 가면 용왕님께서 수양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용왕님은 사자를 보내 수양 부모님을 용궁으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용왕님이 갖고 싶은 보물을 고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해인이라는 도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건 세 번만 두드리면 원하는 물건을 다 갖게 해주는 귀한 물건이랍니다. 개는 말을 마치자마자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얼마 후 정말 용궁에서 사자가 왔어요. 할아버지만 모셔오라는 용왕님의 명령입니다. 사자의 말에 할머니는 집에 남고 할아버지만 사자를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개였던 용왕의 딸과 용왕이 할아버지를 기뻐하며 맞이했지요. 할아버지는 후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집에 두고 온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용왕에게 말했지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군요. 가신다니 우리 딸을 잘 돌봐주신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 보물 가운데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온갖 귀한 보물이 많았는데 할아버지는 지난번에 개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저기 저 해인을 갖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 귀한 보물인데. 하지만 약속했으니 해인을 가져가십시오. 덧붙여 할 말이 있소. 이 해인을 보관할 절을 지으면 그 절은 크게 번성할 것이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해인 때문에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답니다. 그러고는 용왕이 말한 대로 절을 지었는데 이름을 해인사라고 붙였어요. 그런 뒤에 해인을 8만 대장경과 함께 보관했는데 언젠가 사라지고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북이 나온 샘. 옛날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한 스님이 영암산을 넘고 있었어요. 옳지, 저기 샘이 있군. 땀도 나고 목도 마른데 잘 됐다. 좀 쉬어가야지. 샘물을 마시고 목을 축인 스님은 세수를 하고 샘터에 앉아있는데 감나무를 본 거예요. 어라, 감나무네. 가을도 아닌데 먹음직스럽게 익은 감이 많이 도달렸네. 감을 보자 스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배를 쓱쓱 문지른 스님은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 먹었어요. 감이 꿀처럼 다네. 하나, 둘, 셋. 감을 따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가지에 있던 감을 다 따 먹게 되었어요. 스님은 내친 김에 다른 가지로 옮겨가서 또 감을 따서 먹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져 스님이 샘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샘물에 떨어진 스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런 일이 있은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영암산 일대에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사람들은 목이 탔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했답니다. 힘은 들겠지만 영암산의 샘물은 마르지 않았으니 퍼다가 논에 물을 댑시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샘으로 갔어요. 샘물이 넉넉하군. 와, 시원하다. 자자, 목을 축였으면 어서 물을 퍼나릅시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마을 사람 한 명이 거북이다! 하고 소리를 쳤지 뭐예요? 언제 나타났는지 어마하게 큰 거북이 떠올라 샘물에서 놀고 있었어요. 거북이 몸에 좋은 약이래요. 그래요? 칠성이 아버지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거북을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북을 다음 날 잡아먹기로 하고는 떡보에게 맡겼답니다. 떡보는 거북을 지게 짊어지고 내려와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떡보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떡보. 아니, 처음 보는 스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떡보, 이 사람. 물통에 든 거북을 놓아주게.
그 거북이 바로 날새. 샘물에 빠져 죽은 내가 다시 거북으로 태어난 거라네. 용궁에서 논일다 잠시 물 위에 떴는데 그만 잡혔지 뭔가. 그러니 어서 거북을 놓아주게. 제발 부탁하네 떡보. 하지만 스님, 저는 잠시 거북을 맡았을 뿐인데 제 맘대로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보게, 만일 거북을 놓아주지 않으면 마을에 큰일이 날 걸세. 그러니 어서 거북을 놓아주게. 알겠나? 꿈에서 깬 떡보는 무척 걱정이 되었답니다. 거북을 놓아주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될 일이니 이를 어쩐담? 한낮이 되었지만 떡보는 꼼짝도 않고 툇마루에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칠성이 아버지가 소리쳤답니다. 여보게 떡보, 거기서 뭐하나? 거북을 어서 꺼내오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네. 어서 빨리 먹자고 말이야. 벌떡 일어난 떡보는 후다닥 뛰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떡보는 지난밤에 꾼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며 듣지 않았지요. 그러자 집으로 돌아온 떡보는 거북을 둘러맸어요. 그러고는 샘으로 달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떡보 뒤를 우르르 쫓아갔어요. 샘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람들에게 잡힌 떡보는 순간 거북을 휙 하고 샘으로 던졌어요. 거북은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샘물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오르르 꽈르른 하늘에 먹구름이 몰리더니 장대비가 퍼붓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할 뻔한 걸 뉘우치고 어깨춤을 추면서 마을로 내려왔지요. 그해 가을 마을에는 큰 풍년이 들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궁에 갔던 거북이 나온 샘이라고 해서 용궁샘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름뱅이 잭. 잭, 이제 그만 일어나렴. 게으름뱅이 잭은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잤어요. 엄마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꼼짝하지 않았지요. 햇님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방긋 웃을 때까지, 아침 식사가 차갑게 식어버릴 때까지 말이에요. 잭은 늦잠 자기 선수였답니다. 잭이 사는 곳은 날씨가 자주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창문을 덜컹덜컹 흔드는 바람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한 달 내내 비가 오거나 한 달 내내 마른 바람만 불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울 수밖에요. 엄마는 날마다 열심히 실을 자았어요. 하지만 땅도 없고 아빠도 없었기 때문에 잭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잭은 따뜻한 햇살 아래 웅크리고 있거나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엄마가 말했어요. 잭, 너도 이제 일할 때가 되었잖니? 네가 먹을 것만이라도 벌어오렴. 걱정 마세요. 잭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잭은 드디어 일을 하러 이웃 마을로 갔어요. 엄마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뻐했지요.
잭은 하루 종일 짐을 날랐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 동전을 하나 받았어요. 잭은 기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개울을 건너던 잭은 그만 은 동전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동전을 개울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몹시 화를 냈어요. 이 녀석아, 동전은 주머니에 넣었어야지. 잭은 풀이 죽어서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꼭 주머니에 넣어올게요. 다음날 잭은 목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소젖을 짰고 신선한 우유 한 병을 받았어요. 잭은 우유병을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러고는 신이 나서 집으로 마구 달려갔어요. 잭은 집에 뛰어들어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와장창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우유병이 깨어지고 말았지요. 잭의 옷에서 우유가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는 몹시 속이 상했지요. 이 녀석아, 우유병은 손에 잘 들고 왔어야지. 잭은 옷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꼭 손에 잘 들고 올게요. 다음날 잭은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버터 만드는 일을 도왔고 향긋한 버터 한 덩이를 받았답니다. 잭은 버터를 손으로 덥석 잡았어요. 이번에는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하지만 버터는 손에서 쉽게 녹아버렸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버터는 손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잭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끈미끈 녹아내린 버터를 보고 엄마는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이 녀석아, 버터는 그릇에 담아왔어야지. 잭은 손가락을 핥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꼭 그릇에 담아올게요. 다음 날 잭은 다시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가축을 돌보고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를 받았어요. 잭은 농부에게 그릇을 빌려 억지로 고양이를 담았어요. 고양이는 좁은 그릇에 담겨 답답했지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달아나 버렸답니다. 잭의 얼굴에는 고양이가 핥힌 자국이 불긋불긋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기막히고 속이 상했지요. 이 녀석아, 고양이는 끈에 묶어서 끌고 왔어야지. 잭은 쓰라린 상처를 문지르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끈에 묶어서 끌고 올게요. 다음 날 잭은 푸주칸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고기를 잘랐고 먹음직한 양고기를 받았어요. 잭은 미리 준비해간 끈으로 양고기를 묶었지요. 집에 도착하니 양고기는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더러운 흙길에 질질 끌려온 양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고기는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잭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어깨에 메고 올게요. 다음 날 잭은 또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잭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고 귀여운 새끼 당나귀를 받았어요. 잭은 끙끙대며 새끼 당나귀를 어깨에 맸어요. 아무리 새끼 당나귀라고 해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작은 새끼 당나귀를 메고 비틀비틀 걸어갔답니다. 잭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사는 왕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지요.
아름다운 공주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답니다. 웃기 전에는 듣거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왕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내 딸을 웃긴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지. 공주는 마침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기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틀비틀 걸어왔지요. 공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 사람 좀 보세요. 놀랍게도 공주는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잭과 공주를 결혼시켰지요. 조금 어리석기는 했지만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마음씨도 착했던 잭은 아름다운 아내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아들과 아버지. 옛날 몽골에서는 60살이 되면 몸에 돌을 매달고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게 하는 가슴 아픈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인을 골짜기에 버렸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착한 아들이 살았어요. 효자로 소문이 난 착한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이제 곧 아버지 생신인데 어떡하지?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니 착한 아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었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난 괜찮다.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달래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나도 예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단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굴을 파서 아버지를 모셨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 착한 아들은 밤마다 몰래 굴을 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모두 잠든 뒤 조심조심 움직였답니다. 아들은 굴을 다 파고 나자 아버지를 등에 업고 몰래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불편하시겠지만 잘 숨어 계세요. 그 뒤 착한 아들은 자기 몫의 음식을 남겨 보자기에 쌓아놓았다가 아버지께 가져갔어요. 아들은 항상 배가 고팠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외국 사신이 두 가지 선물을 가져와 알쏭달쏭 어려운 문제를 냈기 때문이죠. 하나는 사람만 보면 몸이 커지는 이상한 짐승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이었어요. 외국 사신이 물었어요. 이 짐승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 나무 토막의 뿌리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하던 왕은 신하들을 불러 나라 곳곳에 벽보를 붙이게 했어요. 이 문제를 널리 알려서 마치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킬 것을 약속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었지만 답을 마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착한 아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갔어요. 외국 사신인의 문제를 들은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런 문제쯤이야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서둘러 시장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제일 큰 고양이를 샀지요. 아들은 고양이를 품 안에 넣고 군 걸로 갔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착한 아들의 차례가 되었어요. 아들은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에게 조심조심 다가갔지요.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은 사람의 얼굴을 보자 풍선처럼 몸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품 안을 살짝 열어 고양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짐승은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나귀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작아지더니 조그마한 생쥐로 변했어요. 착한 아들은 재빨리 고양이를 풀어놓았지요. 한바탕 소란 끝에 고양이는 생쥐를 덥석 물더니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임금님, 이 동물은 사람에게 해로운 악마쥐입니다. 아들은 다음 문제를 풀려고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 토막을 강물에 휙 던졌지요. 나무 토막은 강물에 떠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곧 물결을 따라 출렁출렁 흘러갔어요. 앞을 향해 먼저 흘러가는 쪽이 뿌리 쪽입니다. 그 까닭은 나무 토막의 뿌리 쪽이 더 무겁기 때문이죠. 아들이 문제를 모두 알아맞히자 외국 사신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왕은 매우 기뻐하며 착한 아들을 칭찬했어요. 장하다, 약속대로 상을 내리마. 착한 아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아버지를 굴 안에 감추어 두었다고 털어놓았지요. 화가 난 왕이 소리쳤어요. 풍습을 어긴 아비와 아들을 죽여라. 착한 아들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공주가 갑자기 커다란 바위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바위를 캐서 궁궐로 가져가요. 사랑스러운 공주가 뜻밖의 말을 하자 왕은 매우 궁금했어요. 저런 바위를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느냐? 공주가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아버지는 특별하신 분이니 멋지게 조각한 돌을 매달아 드리려고요. 왕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얼마 뒤 온 나라에 다시 벽보가 붙었어요. 앞으로 노인을 죽이는 나쁜 풍습을 없앨 것이니 노인을 예의 바르게 받들어 모시도록 하라는 벽보였지요. 착한 아들과 슬기로운 아버지 덕분에 오랫동안 계속된 나쁜 풍습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뒤 착한 아들은 지혜로운 공주와 결혼하여 아버지를 편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린 동자.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스님과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린 아이는 스님이 마을에 내려갔다가 부모를 잃고 헤매는 게 불쌍해서 데려온 산의 아이였지요. 내 이름이 뭐냐? 스님이 묻자 어린 아이는
아무 대답도 않고 고개만 가로저었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른단 말이냐? 스님이 묻자 어린 아이는 아무 대답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난 너를 동자라고 부르겠다. 마음에 드느냐? 스님이 또 묻자 어린 아이는 아무 대답도 않고 또 고개만 끄덕였지요. 이번에는 씩 웃기도 했답니다. 스님과 동자는 깊은 산속에 살아서 먹을 게 적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매일 시주에 와 밥을 지어 먹었지요. 시주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쌀과 같은 곡식이나 물건을 스님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스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허, 그늘이로군. 눈이 쌓이면 마을로 내려가 시주도 해오지 못할 텐데. 그래도 겨울은 점점 깊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스님은 어린 동자에게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마련해주고 말했어요. 동자야, 내 며칠간 마을에 내려갔다 와야겠다. 나 없는 동안에 네가 부처님 잘 모셔야 한다. 쌀도 넉넉히 준비해야 했고 다른 겨울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은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십 리 내려가야 있었답니다. 마을에 도착한 스님은 서둘러 겨울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짧기만 했지요. 다음 날에도 스님은 부지런히 겨울 준비를 했답니다. 이만하면 겨울 준비는 됐고 내일 암자로 돌아가면 동자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줘야지. 스님은 기쁜 마음으로 쿨쿨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면서부터 하늘에서 쌀악눈이 솔솔 내리더니 어느새 한방눈으로 변해 펑펑 내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 하늘을 쳐다본 스님은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눈이 그쳐 하늘은 파랬지만 밤새 내린 눈이 무릎보다 더 높게 쌓여서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강원도 산골에 이렇게 눈이 쌓이면 봄이 되어야 눈이 녹는데 이를 어쩐담? 암자에도 눈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스님이 마련해준 음식은 벌써 다 먹었고 동자의 뱃속에는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계 소리만 났답니다. 아, 추워. 배도 고픈데 스님은 왜 안 오시는 걸까? 약속한 날이 지났지만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어린 동자는 마당 끝에 앉아서 스님이 내려간 꼬부랑 산길만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동자는 한밤중에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너무너무 추워서 몸이 꽁꽁 언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을에서 눈이 녹길 기다리는 스님은 동자 걱정을 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쌓였던 눈도 녹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서둘러 암자로 올라갔어요. 우리 어린 동자를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암자에 도착한 스님은 어린 동자가 마당 끝에 앉아있는 걸 보고 얼른 곁으로 가서 동자야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동자는 지난 겨울 그 자리에 앉아서 꽁꽁 얼어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동자를 바로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동자의 무덤에 이름 모를 풀이 자라났어요. 그러고는 여름이 되면 동자 얼굴 같은 주홍색 꽃이 피어 마을로 가는 꼬부랑 산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죽은 동자의 넋이라 생각하고 동자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과 생쥐 가족. 아주 오래전 욕심꾸러기 왕이 네팔 왕국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매우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생쥐 부부가 이사를 왔답니다. 얼마 안 있어 생쥐 부부에게 첫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신에게 기도했지요. 부디 튼튼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힘들게 아기를 낳았어요. 어서 아기를 보여주세요. 아기를 본 순간 엄마 생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엄마 생쥐가 낳은 것은 아기 호랑이였지 뭐예요. 아기 호랑이는 쑥쑥 자랐지요. 엄마, 나는 이제 숲으로 갈래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호랑이는 훌쩍 뛰어오르더니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둘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다시 신에게 기도했지요. 부디 어여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엄마 생쥐는 놀랍게도 아기 공작을 낳았어요. 엄마, 나는 이제 숲으로 갈래요. 만약 내가 보고 싶으면 숲에 와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공작은 날개를 힘껏 퍼덕이더니 깊은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얼마 뒤 생쥐 부부에게 셋째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생쥐는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이 무척 마음 아프고 슬펐답니다. 부디 귀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 엄마 생쥐가 낳은 아기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소년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길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왕실 이발사가 지나가다 소년을 보았어요. 얘야, 내가 머리카락을 손질해 주마. 이발사는 가위질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소년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더니 금실이 되고 은실이 되었거든요. 며칠 뒤 이발사는 왕의 머리카락을 다듬으러 갔어요. 왕이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궁궐 밖에 뭐 신나는 일이라도 있나? 이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욕심꾸러기 왕이 소년을 괴롭힐 것 같았으니까요. 왜 말이 없지?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 왕이 벌컥 화를 냈어요. 겁이 난 이발사는 어쩔 수 없이 소년의 신기한 머리카락에 대해 털어놓았답니다. 곧 병사들이 소년을 끌고 왔어요.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살았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사실 왕은 소년의 머리카락이 탐났던 거예요. 하지만 호랑이를 데려와 궁궐을 지키게 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지요.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엄마 생쥐는 생글생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녀는 엄마 생지의 말대로 숲으로 갔어요.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곧 커다란 발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가 뛰쳐나왔어요.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 왔구나. 소녀는 호랑이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호랑이 형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청난 호랑이 떼가 궁궐까지 행진하자 왕은 겁이 덜컥 나서 숨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사나운 호랑이 떼를 궁궐로 끌어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궁궐의 뾰족탑을 공작으로 장식한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왕의 말을 전해들은 엄마 생쥐는 이번에도 방글방글 웃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소녀는 엄마 생쥐의 말대로 또 숲으로 갔어요. 공작 형님, 공작 형님, 공작 형님. 후두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공작이 날아왔어요. 내 사랑스런 동생이 왔구나. 소녀는 공작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공작 형님도 친구들을 불러 모았지요. 엄청난 공작대가 궁궐 위로 날아오자 왕은 깜짝 놀라서 숨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소년을 잡아들였어요. 시끄러운 공작대를 궁궐로 들였으니 너를 노예로 삼아야겠다. 하지만 내 어미가 코끼리와 싸워 이긴다면 죄를 용서하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마. 소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엄마 생쥐는 겨우 주먹만한데 코끼리는 집채만하니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코끼리와 싸워 이겨야 용서해준대요. 엄마 생쥐는 미소를 지었어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엄마 생쥐는 온몸에 독약을 바르고 꼬리에는 가늘고 긴 줄을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년의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궁궐 마당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코끼리가 콧김을 휑휑 내뿜고 있었지요. 시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코끼리는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엄마 생쥐가 소년의 소매 안에서 잽싸게 튀어나왔지요. 코끼리는 쿵쿵 발을 굴렀답니다. 엄마 생쥐는 쪼르르 달려가서 코끼리의 코에 올라탔어요. 그러더니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동굴 같은 콧구멍을 지나서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생쥐는 독약을 묻힌 몸으로 마구 뒹굴었답니다. 코끼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소년이 엄마 생쥐의 꼬리에 묶인 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엄마 생쥐는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외쳤지요. 생쥐 만세! 욕심꾸러기 왕도 이제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영리한 엄마 생쥐 덕분에 소녀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했고 어진 왕이 되어 네팔 왕국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초롱꽃.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종지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종을 치는 게
할아버지가 하는 일의 전부였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면서 오순도순 살 때였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왔대요. 전쟁이 터졌대요. 어쩌나. 어쩌긴 나가서 물리쳐야지. 나라에서도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을 모은다고 마을마다 방을 붙였지요. 하지만 방을 본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들이 늙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구나.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되물었지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난 늙었고 넌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되었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안 된다. 너는 우리 집안 기둥이야. 혹시 전쟁터에 나갔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집안은 어쩌라고. 전쟁터에는 저만 나가나요? 여러 사람이 같이 나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진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아셨죠? 조금만 더 젊었어도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늙은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랑캐가 갑자기 공격해오는 바람에 아들은 무릎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전쟁은 승리로 끝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내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답니다. 몇 년 뒤에 늙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새로 종치는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종을 치면서 살아왔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치면 성문이 열렸어요. 또 어두워져서 할아버지가 또 종을 치면 성문이 닫혔지요. 뿐만 아니라 이 종소리로 마을 사람들은 점심때라는 것도 알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종을 쳤어요. 할아버지는 늘 종을 치면서 그래, 좀 더 크게 울려라. 그래, 좋아, 좀 더 길게 울리란 말이다. 하고 종에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손자에게 말하듯 말이에요. 이건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한테 생긴 행복한 버릇이었어요. 아들도 딸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무쇠로 만든 종이 아들이나 딸 노릇을 해주었거든요. 마을이 아무 탈 없이 돌아가는 건 할아버지가 울리는 종소리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가 종을 치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 온 마음씨 나쁜 사또가 할아버지를 불러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루 세 번 치던 종을 낮에 한 번만 치게.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치는 건 그만두게. 알겠나? 할아버지가 대답이 없자 사또는 화를 버럭 냈어요. 왜 대답이 없는 게야? 알았냐고 묻지 않았나? 네, 사또나리.
마음씨 나쁜 사또는 규칙적으로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아침 저녁 시간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종을 못 치게 한 거지요. 한마디로 나쁜 일을 하고 다니는데 뒤가 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씨 나쁜 사또는 낮에도 종을 치지 말라고 할아버지에게 명령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이 세상에 남은 딱 한 가지 행복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종을 치던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절뚝절뚝 종각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져 그만 발을 헛디뎠지 뭐예요. 종각으로 올라가는 높은 계단에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진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답니다. 종처럼 생긴 초롱꽃은 종지기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간 데서 피어난 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곰과 사자. 사자와 곰이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먹잇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데 이게 웬 건가요? 몸에 상처 입은 새끼 사슴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와 곰은 동시에 새끼 사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끼 사슴을 붙잡았지요. 사자와 곰은 둘 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자가 곰에게 어흥거리며 달려들었답니다. 내가 먼저 잡은 거야. 다치기 싫으면 빨리 양보하는 게 좋을걸? 그러나 굶주린 곰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지요. 흥, 누가 할 소리? 사자, 자네나 물러서시지. 곰과 사자는 서로 마주서서 노려보고 으르렁거렸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지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곰을 물어뜯었고 곰은 두터운 발로 사자를 내리쳤어요. 둘 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요. 곰과 사자 모두 피를 흘리고 너무 지쳐갔어요. 아휴, 발이야. 아, 다리야. 너무 힘들게 싸운 나머지 사자와 곰 모두 쓰러지고 말았지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으면서도 계속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여우가 이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우의 눈엔 새끼 사슴과 사자와 곰이 각기 흩어져 쓰러져 있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곰과 사자는 눈은 뜨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움직일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웬 행운이야? 새끼 사슴은 내가 먹으면 되겠네. 여우는 재빨리 새끼 사슴을 입에 물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곰과 사자는 너무 분했지만 쫓아갈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여우가 새끼 사슴을 물고 가는 걸
눈을 뜬 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둘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탄했어요. 여우에게만 좋은 일을 하다니 우리가 어리석었어. 오늘의 동화 심리만 더 가시오. 조선의 태조 임금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새 도읍지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태조 임금의 명령으로 무학대사가 새 나라의 도읍지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무학대사는 학문 깊고 풍수지리를 잘 아는 스님으로서 임금의 스승이랍니다. 좋은 곳을 찾아다니던 무학대사가 왕심평이라는 곳에 와 주변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지요. 멀리서 한 할아버지가 소를 타고 오는 거예요. 소 등에 탄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면서 오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무학대사는 흰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며 오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지요. 무학대사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답니다. 이 녀석 왜 이리 느려? 넌 꼭 무학처럼 미련하구나. 빨리 가자. 할아버지의 말에 무학대사는 가슴이 뜨끔했지요.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저 할아버지가 혹시 뭘 알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무학대사는 후다닥 뛰어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학대사가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하고 피리를 꺼내 불었어요. 솔밭에서 불어온 바람에 실려 피리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무학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요? 무학대사가 숨을 헉헉 몰아쉬며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무학이라는 걸 아신다면 제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지도 아시겠네요.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소를 가로막아 세운 무학대사가 또 물었어요. 저는 새 나라의 도읍을 세울 좋은 땅을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제야 할아버지는 불던 피리를 내려놓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북서쪽으로 십리만 가면 쓸만한 곳이 있긴 한데. 무학대사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십리만 더 가라고 하셨나요? 그렇다네. 십리만 더 가보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무학대사의 인사를 받은 할아버지는 빙긋 웃어 보이고는 피리를 불면서 멀어져 갔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무학대사가 헐레벌떡 할아버지를 따라가 또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난 그냥 떠돌아다니는 중이라오. 무학봉에 오르면 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만.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스르르 사라졌지요. 피리 소리도 아스라이 사라졌답니다. 할아버지 말대로 북서쪽으로 십리를 간 무학대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땅이야. 이런 명당은 또 없을 거다. 무학대사는 여기를 궁궐터로 잡고 태조 임금에게 보여주었지요. 태조 임금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궁궐에서 십리 떨어진 데가 바로 지금의 왕십리랍니다. 할아버지가 한 말은 여기서 십리만 더 가면 좋은 땅이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기를 왕십리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무학대사는 무학봉으로 올라갔어요. 좋은 땅을 일러준 할아버지를 찾아 인사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작은 암자에 들렀어요. 그 암자는 신라 때 도선 대사가 돌을 닦던 절이었지요. 암자에서 쉬던 무학대사는 암자 안에 걸려있는 도선 대사의 화상을 보고는 아니, 저 얼굴은 소를 타고 가던 그 할아버지.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저 도선 대사? 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화상은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말합니다. 무학대사는 그 이후로도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답니다.